3년 전 이상한 끌림에 덜컥 매장을 계약한 영숙 씨. 지금의 1호점 자리였습니다. 안산 가게 하기엔 너무 큰 거 아니야? 일단 저지르고 보는 성격 탓이었는데요. 그때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. 김밥이랑 라면으로 때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. 밥다운 밥 좀 먹고 싶네. 이래서 힘이 나겠어? 건설 현장 근처의 열악한 밥집의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.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. 집밥! 그렇게 의기투합한 세 사람. 파이팅! 믿자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도전했던 일은 이제 딸린 식구만 20명이 넘는 커다란 사업으로 성장했습니다. 제일 고마운 점은 어쨌든 다 같이 오너마인드로 일을 해준다는 거죠. 제가 원하는 바를 너무 잘 알고 그걸 똑같이 실천을 해주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른 직원들하고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해서 제 의견을 다 알려주고 원하는 바를 표현을 해주고 그러면 저는 그동안은 제가 주력해야 되는 점포에 집중해서 그 점포에만 신경을 쓸 수 있게 되니까 제가 그 믿을 수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저한테는 제일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. 추진을 하시고 그 추진이 맞는지를 생각을 하고 유지 관리를 하며 그런 기본적인 거는 유대리가. 나는 수금만 하고 싶어. 아, 정말. 진짜 욕해도 돼요? 본인들 가게를 제가 하나씩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도 둘은 또 한사코 마다 하더라고요. 저는 관리자로 연봉을 많이 받기로 합니다. 사장님이 약속하신 건 꼭 지키시겠죠. 내가 그 뭐야 무슨 본인이 10억 가져가시면 1억씩 연봉 1억? 꿈의 숫자 아닌가요? 저는 지금 냄새가 나요. 돈 냄새가. 조만간 그렇게 될 수 있는 날이 금방 시작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난리 났네요, 직원들. 축하 파티를. 보여줄 게 있다며 꽁꽁 숨겨둔 비밀 문서를 가져나온 영숙 씨. 이 사업 계획서는 뭐죠? 제가 9년 전에 제가 반찬점점 준비할 때 만들었던 사업 계획서인데요. 누군가는 운이 좋았다, 타이밍 덕분이다 말하지만 그 뒤엔 이런 치열한 고민이 있었는데요. 영양사를 전면 배치한 점이 현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.